이거. 알려주시니까 우발적 범행 맞나요? 범행은 범행을 후회하시나요? 그러지 마세요. 남겨진 아이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 왜 죽이셨습니까?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?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남겨진 아이한테도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? 여행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?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영정 사진 올려놓고 물만 떠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얼굴 공개도 안 된 거 보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저희는 더 잃을 게 없거든요. 저희가 원하는 거 사형이죠. 집행 안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. 예전부터 안 됐었고. 근데 저희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. 돈 많은 집안이니까 좋은 변호사 써서 몇십 년 살다가 가석방 될까봐. 그럼 저희 아픔 치유는 누가 해줍니까? 그 살인자는 저 형만 죽인 게 아니에요. 저희 가족도 그날부터 다 죽어 있어요. 저는 형님 시신이 바다 유기됐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매일 사건 현장이랑 그리고 그 부근에 맨손으로 땅 파면서 살았어요. 손톱에 흙이 떨어질 날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바다랑 김포에 유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형님의 명예 지키는 것과 그리고 저 여자의 강력한 초보를 원하는 거죠. 이것밖에 없더라고요, 할 수 있는 거.